사카리 시절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바의 사랑에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지식의 보석들을 들으며 도취되십시오. 바바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십니다. 사카르 몰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대양입니다. 너희들은 사랑의 대양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말해준다. 사람들이 왕과 왕비처럼 백성도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황금 시대에 또는 천국에는 모든 이가 매우 매우 다정하다. 그들이 어찌나 다정해졌던지 그들에 대해서 지금도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매우 다정했었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는 왕자였으니까 황제가 될 것이다. 왕과 왕비처럼 황제 황후처럼 백성들도 같은 것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육체의식이나 악덕의 흔적조차 거기에는 없다. 그들은 심지어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는 어떤 이도 누군가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그런 일이 없다. 지각이 그런 것들에게로 가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순수성이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그렇다라고 불린다. 더러운 행동들은 네 가지 악덕들을 불러온다. 악덕 중에 하나가 네 가지 악덕을 불러오는데 근데 더러운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악덕이라는 게 없다. 그 육체의식 자체가 거기에는 없다. 이제 너희 자녀들은 드라마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걸 안다. 그러나 황금시대 은시대에는 라반이 없다. 전혀 슬픔이 거기에는 없다.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이것을 안다. 지식을 가진 너희 자녀들만이. 너희 자녀들은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아버지는 어떤 자녀들은 아직도 이러저러한 뭔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안다. 그들은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거는 천사가 되기 위한 천사의 나라에 걸맞게 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천사들의 나라라고 불린다. 다른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 황금시대의 그 천사들 외에는 다른 천사가 사실 없다. 거기에는 각종의 행복이 있고 부가 있고 번영이 있고 아름다움이 미가 있다. 또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그것이 있다. 사냐시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까마귀 똥과 같다. 행복이 까마귀 똥과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거는 행복이 여기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너희가 황금시대의 그 행복에 견주어 볼 때는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실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너희는 더 이상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너희 자녀들은 밥 다다의 그 꽃밭에 그 정원의 꽃으로 보인다. 바바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너희들은 서로를 보고서도 그렇게 꽃이라고 느끼지 않느냐? 이 사람이 연꽃이고 저 사람은 자스민 꽃이다 등등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꽃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사람들을 또 데려올 것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각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 꽃들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너희들은 꽃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간의 가시들도 있다. 그 황금 시대에는 그런 가시가 없다. 거기에 또 철 시대에는 꽃들이 없다. 아버지가 올 때 오직 그때서야 그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를 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노래를 들려줘라. 그리고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진 자녀들에게 밥, 어머님의 아버지 밥 따다가 굿나잇 인사를 한다. 옴 샨티. 웰컴. 옴 샨티. 아비약티 바르바리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날 스무르티 스와룹 제8편 디디 만보인이는 밥사만이라는 주제로 또 참된 고피의 초감각적인 기쁨 그 나의 의식은 초감각적 기쁨이요 나의 그 형상은 참된 고피다라는 주제로 모임이 디디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르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르 아비약티 가족 여러분 It's nice to meet all of you.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만나니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운이 좋습니다. 우리가 브라마 바바가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멀리도 들을 수 있고 정말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바바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까요. 바바는 절대로 강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바바는 나는 아버지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얘기한다 하시죠. 그때 그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히스토리 홀에 뭐 120명, 140명 정도밖에는 못 앉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숫자가 더 많아졌을 때 바바가 예를 들어서 델리를 갈 때는 한 2천 명씩 모이곤 했었는데 예, 그럴 때는 바바가 마이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바가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마이크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바바는 그냥 앉아서 자녀들하고 대화 나누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바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몰입이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이 침투되었고
또 정말 사실 아주 다정하게 말하는 건 바바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바바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디 프라카시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또 물론 다디장키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마두반에서 다디 또는 그 피스빌리지에서나 또 다디를 만났었죠. 오늘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내가 공부한 지 10년이 됐는데 근데 어떤 이유든 제가 마두반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언제나 내가 그걸 아직 마두반에 못 갔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근데 아비약티 파리바르에 참여하면서 바바 말씀 듣고 다디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충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내가 마두반을 못 가게 됐던가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몇 명이 또 경험담을 나눠줬는데 그들이 얻는 것은 조상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분들의 신성한 삶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한다고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특히 다리들에게 가까웠었던 면에서요. 사실 이 서너 분의 다디들, 이달에 우리가 모시는 다디들 뿐만 아니라 모든 다디들에게 가까웠습니다. 굉장히 다디들이 많았죠. 제가 처음 공부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많은 다디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바가 우리를 여러 센터에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디들의 사랑받고 음식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소속감을 경험하게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운이 좋았다고 느끼는 거가 사실 저는 그 디디 만모히니의 직접적인 부양과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차리셨겠지만 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바바가 각자에게 이름을 좀 다른 이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집 생각 안 하고 육체의식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홀경 메신저를 통해서 많은 이름들을 이제 지어줬어요. 근데 모인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라탄 모인이 다디도 있고 그 라탄 모인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기안에 들어왔을 때 다들 그런 모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요. 만모인이 디디가 처음에 기안에 왔을 때 본래 이름이 고피였습니다. 근데 다디는 바바를 보자마자 그냥 바바에게 속한다는 걸 순식간에 깨달았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즉각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디하고 그 어머니, 그 디디 어머니 퀸 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동생이 쉴 인드라 다디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기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그 싱가포르의 아주 큰 가족 찬드라하스 유명한데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아주 유명하고 큽니다. 근데 그 세 분은 그냥 우리는 바바에게 여기 와서 바치겠다고 결정을 했죠. 굉장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상당히 좀 큰 일이었죠.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의 그 대가족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뭐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은 그 세 분은 어찌나 바바에게 끌렸던지 우리는 이제 이 내 시간이나 내 생을 여태까지 하던 일로 나는 보내고 싶지 않다. 집안일이나 뭐 이런 걸 보내고 싶지 않다 해서 완전히 자신을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디의 본래 이름은 고피였습니다. 근데 고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슈리 크리슈나와 관련해서 나온 이름이죠. 슈리 크리슈나가 피리를 연주했을 때, 피리를 불었을 때 모든 고피들이
그저 달려갔다고 하죠. 모든 걸 다 놔두고 요리하던 거 뭐 다 내버려 두고 달려갔다 그랬죠. 그 피리 소리를 들으러. 그래서 이 멀리에 대해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계가 없어요. 카피하든 복사하거나 이런 기계가 없었죠. 그래서 모두가 그 강창 공책을 가지고 거기다 포인트를 받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쓸 때 한 번은 바바가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걸 쓸 때 누구라도 좀 읽을 수 있는 글씨를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읽을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데요. 근데 옛날에 그 메모할 때는 아침 멀리를 들으면서 메모를 해서 기록을 했는데 저도 이제 다디 장키하고 런던에 갔었을 때 기억나는데 그때 샨타마니 다디가 당신이 메모한 거를 우리한테 보내주곤 했어요. 각자가 다 그런 자기 메모를 보내주곤 했어요. 그러면 오후에 이제 4시쯤 티타임이 되면 다디 장키가 우리 모두를 불러서 이제 앉혀주셨어요. 차 한 잔 그 짜이 마시려면 오라고 이제 그래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멀리 메모한 거를 듣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디디는 멀리를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지식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슈리마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신의 지시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모든 바바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게 다르나에 관한 거든 봉사에 관한 거든 어떤 것이든 모두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델리에서 우리는 한 꼬마리들이 한 20명, 23명 있었어요. 한 18살에서 22, 23살 그 또래였어요. 저도 그때 18, 19살 때였는데요. 그러면 디디는 아주 아름답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든 걸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일러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슉샤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슉샤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구루가 가르침을 주는 거는. 그러면 디디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당신의 친구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얘기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해주겠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처럼 얘기를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남의 뭔가를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디디가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정말 그걸 축복처럼 느꼈습니다. 예, 한 번은 디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든 사람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절대로 병이 안 났는데 그렇다니까 누구라도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디디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한 말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했느냐라는 걸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힌디어로는 울레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상기시켜주는 거 당신이 전에 이거 한다 그랬는데 왜 안 했냐고 이런 식으로 상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은 방에 있었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해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디디가 저에게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봉사 나갔다 어떤 때 밤에 늦게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바바의 자녀니까 뭐 괜찮지만 밤에 너무 늦게 다니는 건 안전하지가 않죠. 그러면 디디가 뭐라냐면 당신들이 세계 어머니다라는 의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는 밤에 강의 끝나고 나서 머리를 이제 천으로 덮고 앉아서 이제 택시나
그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스쿠터 같은 거 세 명이 타고서 센터로 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우리 세계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하게 안전한 느낌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디디의 그 말씀 이후로 늘 내가 세계 어머니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쉽샥티 누군가가 육체의식으로 우리를 볼 수 없게끔 그런 내가 쉽샥티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암니벨라 때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14년을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했죠. 야기 안에서 이제 그 14년 지나고 나서 곧장 바로 나오셨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저는 디디의 지시나 또 저를 시정해 주는 여러 가지를 다 정말 고맙게 잘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조차 안 계세요. 아니면 뭐 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뭐 칭찬하고 좋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디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디디가 저한테 이제 어딘가 누가 캔슬이 돼서 취소를 해서 이제 저보고 이제 클래스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클래스를 해야 된다. 10분 뒤에 강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준비를 좀 했을 텐데요 라고 보통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디디는 당신이 겐지스 강이 아니냐. 바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겐지스 강이 뭐 그냥 겐지스 강에 몸을 담궈야 될 사람이 담그면 되는 거고 겐지스 강은 그냥 흐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게 낮이었는데 이제 그 한 시간 뒤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있다가 하라고 그럴 때 나 준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못이냐 겐지스 강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든 연못이 되고 싶지는 않죠. 겐지스 강이 되고 싶죠. 그래서 그때 이래로 저는 우리가 겐지스 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겐지스 강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죠. 여러분들 하리드와르에 가본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리드와르에 가서 겐지스 강변에 앉아 있으면 정말로 그 물이 물살이 흘러내려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다디 장키를 거기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하리드와르에 여러 번 가봤는데 그때 그 가족 휴가 때라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저희 옛날 집안의 구루의 그 아시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강변에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은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 겐지스 강물의 소리가 그리고 디디가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들 겐지스 강이다. 연못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그 물이 고여 있는 물이라는 거죠. 겐지스 강은 흐르는 물이죠. 처닝하고 사색하고 그래서 아주 다정한 그 어떤 물결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일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품성 중에 하나는 바바와 모든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디디는 정말로 슈리마트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규율이나 시간표를 따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바바가 말씀하신 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언제나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게 바바가 이렇게 한 거를 하지 않았으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뮤지엄 상설 박물관을 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자이푸르의 박물관 여는 거였어요.
그때 바바가 이제 상설 박물관 뮤지엄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꼬마리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디디가 누가 거기 가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뮤지엄이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냥 뭐 가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자 디디가 저를 보시더니 근데 당신은 그 뭐 저보고 너는 왜 가겠다고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근데 거기가 뭐 하는지 알면 좀 가겠지만 뭐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디디에 대해서는 정말 예스냐 노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어떤 날은 이제 저보고 복을 드리라는 거에 약간 제가 저항을 이렇게 얼굴에 그런 표시가 나니까 내가 딱 한 번만 지금 그거 부탁을 하는 거 아니냐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라고 예스라고 얘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디디가 주변에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마다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세대가 있고 그분들의 제도 세대가 있죠. 그분들은 14년을 함께 살았죠. 저희는 이제 대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그 좀 바깥 세상의 방식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랑과 존중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율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봄베이에서 다디들하고 다 같이 함께 있었던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다디들 세대하고 우리하고의 그 차이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은 우리를 봤을 때 그 간격이 있는 거죠. 그 간격을 서로가 어떻게 메꿔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디는 고피로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늘 경험하셨던 분이고 나는 바바에게 속하고 바바가 나에게 속한다. 오직 바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다정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엄격하고도 규율이 확고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으로서 올바른 지시와 그 지도를 받게 되면 어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똑바로 그걸 또 시정을 해주시곤 했었으니까요. 정말 행운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어딘가를 갈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나를 했는데 그게 어떤 때 말이 좀 제대로 잘못된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디디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디디가 당신 그 말을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디디는 당신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 수준 이하로 되는 거를 보면은 정말로 그거를 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말 하나하나도 규율에 따라서 하는데 굉장히 그 주의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디디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런 디디가 그 초감각적인 기쁨 속에 오직 바바만이 나의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으셨죠. 그 디디가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디디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게 많습니다. 슈리마트, 암리벨라,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신성한 신의 이미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나눌 것이 많고요. 또 디디가 들으실 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더블 포리너들이나 이제 그 마드반에 가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 명씩 디디 방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마드반을 떠날 때는 또 뭘 할지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디디한테 방에 가서 이게 디디가 늘 저한테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늘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알아서 디디가 무슨 말씀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얘기를 제가 해볼까요? 라고 디디께 말씀드렸다는 얘기네요.
Okay, so last one thing 네. is 그래서 다디 디디는 언제나 우리에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겸손하도록 가르쳤죠. 바바가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하든 그거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라 그랬죠. 정말 저는 사실 바바가 우리에게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커다란 일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다디디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바바가 뭘 하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나 바바가 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그걸 하면 그 마술과 파워와 보호 그리고 필요한 자원 모든 것을 바바가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랑과 존중심을 디디에 대해서 갖고 있고 그래서 디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옴 샨티. 옴 샨티. Thank you. 옴 샨티. 감사합니다. 만모이니 디디지에 대해서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제 우리 디디에 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터 가이트리를 모시고 디디 만모이니에 대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So today we start.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상 영혼들 중에 두 번째 분 스물티 수화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주째인데요. 그래서 디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이 디디의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인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귀환에 들어왔을 땐 디디라고 불리는 분은 이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디는 브라마 쿠마리스의 그 우리의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디디가 한 클래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밥사만이 되는 것은 그 90%가 바바의 기억 속에 본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가 말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디디의 스무리띠의 방정식은 명확 아주 간단합니다. 바바가 말씀하셨고 우리는 들었고 디디가 들었고 디디는 기억했고 그걸 삶으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디디의 스무리띠 수화르 룹은 바바에게서 받은 축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축복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즉 그 축복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바바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바바가 디디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그 핵심 그 훈련은 기억이었는데 디디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영혼의식, 그 의식을 끌어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밥사만이 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키우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디에게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바바한테 왔을 때요. 우선은 자신의 이름이 되는 것. 원래 당신의 이름이 고피였으니까 진짜로 고피가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디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다른 다디들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바바와의 특별한 그 어떤 그 강력한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바한테 디디가 얘기하면 바바가 디디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디가 직접 하신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고 별로 클래스가 없어서 저는 바바가 디디한테 하신 말씀을 들어보고서 디디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스무리띠 수화룹을 갖게 되었는가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바가 디디한테 얘기할 때 디디는 디디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이게 그 당신의 고피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바가 말씀하신 브라민의 특질은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디와 대화하는 모드로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자문화 강변의 궁전에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낡은 세계에서 또 낡은 시간에서 벗어나서 바바를 자신의 끊임없는 동반자로 삼은 자들이다. 누가 크리스나와 슈리 크리스나와 공부를 함께 할 것인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공부하는 특별한 역할을 한 자들, 그리고 공부하고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여기서 같이 공부한 자들이 거기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크리스나와 춤을 출 것인가? 자기의 산스카라를 아버지와 똑같게 이 합류 시대에 만드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도 함께 춤을 출 것이다. 누가 왕가의 일원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순수성의 왕족다움을 유지하고 시선이 절대로 제한된 그 매력에 끌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상징으로 치장된 자들이 왕가의 일원이 될 것이다.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 끊임없이 여기에서 권리를 가진 자들, 그리고 절대로 마야에게 굴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순수한 도취감, 권리를 가졌다는 순수한 도취감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도 권리를 가질 것이다. 이것의 기념물은 각 고피 하나하나가 고피 발라브와 같이 나와 있는, 즉 고피의 아버지들과 함께 나와 있는 그림이다. 이런 소리가 너희들의 입, 너희 고피들 한 명 한 명의 입에서 고피 발라브, 고피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올 것이다. 디디 만모이니는 원래 이름이 고피였고 정말 바바를 만날 때 바바의 진정한 고피로서 바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초감각적인 기쁨의 그 신성한 비단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바를 그 사랑하는 그 연인으로서 바바를 경험했고 전체 바바의 그 지식의 대양을 그 사랑의 그 물방울로서 당신 자신 안에 받아들여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초감각적인 기쁨을 알려면 고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고피가 되어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느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무리티 스와룹은 나의 것은 쉬바바 한 분, 그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에게 속하는 이는 오직 쉬바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니 디디가 말씀하셨듯이 앞니벨라 그리고 멀리 때가 디디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디디는 기쁨을 그대로 현현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절대로 실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클립에서 디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노력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낙심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바께 पहले पहले सवेरे उठते ही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이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나는 만큼 그런 시간에도 앉아서 몸으로부터 초연해져서 바바 곁에 완전히 함께해라. 네, 지금 번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바가 이른 아침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죠. 우리 그 시간에는 우리가 바바께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고 그 시간에는 몸에서 초연해져서
바바와 완전히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와 연결을 맺을 수 있고 그와 모든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몸의 의식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바와 완전히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시간의 만남은 우리에게 하루 종일 도움이 되는 하루 종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규율로서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바바와 아주 확고한 연결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대로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클래스에 올 때입니다. 그때 바바의 말씀을 듣는 때에 우리는 바바에게서 지시를 받고 또 바바의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네, 정말로 다정한 목소리이십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디디 맘모이니가 말씀하신 건데요. 암리벨라의 아주 간단한 그 자기 의식을 집중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디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디디의 그 스무리띠에 중요했던 것, 그 고피로서의 수화룹을 가지게 했던 게 초감각적인 기쁨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하는 건데요. 그거는 메라토 슈바바 에크 두스라 나 꼬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속하는 이는 오직 슈바바 한 분뿐이며 다른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 시간에 이 생각을 가지면 스무르띠가 초감각적인 기쁨이 될 것이고 스와루 그 화신이 되는 것은 고피가 되는 고피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낮 동안에는 디디가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낮 동안의 스무르띠 스와룹은 오늘 나는 참된 고피로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한다. 근데 실제로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 몸에서 그 초연해 몸에서 초연해져서 바바와 그 절대로 내가 낙심을 하지 않을 그런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초감각적인 기쁨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바로 그런 스물띠 수화룹 단계에서 참된 고피로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차트를 기록할 때는 바바와 대화를 하기보다도 좀 뭔가 자기가 바바에게 얘기하고 싶은 걸 사색을 해보는 겁니다. 디디는 이렇게 아마 잠자기 전에 고피로서 바바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걸 하시면 됩니다.
내 나에게 속하는 이는 오직 쉽 바바 한 분, 다른 이는 아무도 없다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나의 친구인 고피 발라브와 함께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한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그에게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 상태로 디디는 잠을 주무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스무르티스와르 포인트를 가지고 훈련을 잘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5분 동안 함께 바바를 기억하고 초감각적인 기쁨, 참된 고피의 초감각적인 기쁨의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키 말아메 지스키 야데헤 피로이 사소키 말아메 지스키 야데헤 피로이 मेरे तो शिव बाबा एक दूसरों न शांति देखो ओम शांति का महामंत्र बोलें हमको प्यारे बाप दादा की महावाक्य याद दिलाते हैं ओम शांति ओम शांति ओम शांति 라는 다정한 말들은 우리에게 다정하신 바다다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불멸의 옥좌에 앉아서 자신의 본래의 다르마에 안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태도에 따라 시선이 돼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단계가 거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샨티. Thank you very much. 옴 샨티.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가이치 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이니 디디의 말씀을 좀 더 듣고 그리고 우리 바바를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 샨티. was really beautiful experience. 옴 샨티. 정말로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디디와 함께 앉아서 디디에게서 드리시티를 받는 거,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정말 파워가 느껴졌습니다. 초감각적인 기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힌디어로는 아띤디리아 수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든 그거 다 사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냄새를 맡든가 하더라도 정말 달콤하다. 또 아름다운 걸 보더라도 또 뭔가 뭐 좋은 걸 맛보더라도 정말 맛있다. 이렇게 다들 기쁨이나 즐거움이 우리의 신체 감각,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감각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그 행복이 몸의 그 신체 감각을 통해서 오는 어떤 결과나 경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영혼이 그 본래의 그 자아, 몸이 없는 그 영혼 안에서의 그 바바의 기억 상태에서 오는 기쁨이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고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축복받은 아름다운 느낌이 경험이 되죠. 그래서 초감각적인 기쁨이라고 할 때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을 취하고 이런 거 물론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초감각적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것이며 굉장한 도취감과 파워가 있는 기쁨입니다. 고피로서 우리가 그런 그 기쁨을 흡수하는 게 굉장한 파워가 됩니다. 옴 샨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바바를 기억하고 드리시티를 주고받고 이제 이 시간에는 비디오를 켜시기 바랍니다. 또, 네, 프로그램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옴 샨티. 옴 샨티. So, 옴 샨티.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프, 고피들처럼 고피만이 아니고 고프들도 있죠. 네, 브라더들, 고프들, 네, 다 함께 그 초감각적인 기쁨에 젖으시기 바랍니다. 옴 샨티 굿나잇. Om Shanti Didi. Before doing any action, we should check if this according to Baba Sriman, then we should do it. Om Shanti, thank you. Good night, always stay with Baba. Om Shanti Devi, Om Shanti Abhyakti Parivar. Let us always perform such elevated actions according to the Baba Sriman. Om Shanti, good night, stay with Baba. Om Shanti, Om Shanti, Om Shanti.